2021년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호랑이띠 여러분들, 제발 불같은 하루를 좀 누르시길 바랍니다. 24세 무인생 여러분들은요, 공부하시는 분, 직장 다니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올해는 될수 있으면 안정과 휴식을 취해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사나 이동은 올해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뭐 이직이나 이사나 뭐 하시는 거는 여행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는 좀 이제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36세 병인생 분들은요, 올해는 운이 이제 상승하는 기운으로 보이거든요. 보이니까 이제 건강 재물 이런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. 자, 특히 이제 재물 쪽으로 내가 하시는 사업에서는 운이 상승하세요. 상승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추진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추진을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땡겨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으세요. 주춤하시면 오히려 거기 해가 되거든요. 해가 되니까 내가 이제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늦추면 늦출수록 힘이 드는 해입니다. 36세 병인생 여러분들, 올 신축년에는 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좋은 운 받으셔가지고 발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48세 갑인생 여러분들은요, 올해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시거나 끝을 맺을 일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잘 마무리를 잘 하시고, 새롭게 하실 일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. 뭐 운은 나쁘지는 않는데, 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 또 이제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, 이 나쁜 운을 잘 돌려가지고 비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기운으로 돌리셔가지고, 올한 해에는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. 또 이제 뭐내 주변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영업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주춤하시지 마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이제 뛰어보시는 게 좋은 결과로서 이게 보답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올한 해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뛰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. 아시겠죠? 열심히 하세요. 60세 이민생 여러분들은요, 아이고 힘들었다, 금전으로 힘들었다 하시거든요. 근데 올해는 그안 좋은 기운을 벗어던지시고요, 좋은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이때까지 힘들었다 하는 거를 좋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좋게 바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될수 있으면은 뭐 조그만한 이제 뭐 시비에도 마찰에서도 내가 이제 관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. 관제로서 이제 이민생 여러분들은 약간 불리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것만 차분하게 잘 넘기시면 올한 해도 무탈하게 잘 넘길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입니다. 지금까지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이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뭐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. 기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. 감안하세요.